Times.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특히 이뻐요? 네, 이거는 안에가 그 슬쩍 들여다 보이는 포플러인데 그 겉에다가 이렇게 네. 그 얇게 그 칠해가지고 코팅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과자들 보면 되게 고급 과자들 보면 얇게 위에다가 코팅해 놓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되게 딱 씹으면은 빠짜짝 하면서 이렇게 부서질 것 같은 설탕 코팅. 네. 정말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939,000원 네. 스펙 살펴볼게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04cm, 무게는 3.38kg, 두께는 41+1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포플러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맛있게 되죠. 메이플 CCM 4개 틴티드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본넛의 42mm 너비, 인디언 로럴의 지판공률 반지름은 241mm, 21 내로우 톨프렛의 펜더 디자인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서킷은 이따가 선생님이 하시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6세대 빈티지 스타일 with non locking floating vibrato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사운드 듣기 전에 서킷 설명부터 해볼게요. 리드 서킷과 리듬 서킷이 나눠져 있죠. 요거를 내렸을 때는 이게 작동하고 일반적인 기타처럼 쓸 수 있습니다. 네. 픽업 셀렉터 되고 네, 볼륨 예고고 네. 포톤 이거고요. 자, 요 위로 올리면 리드가 되죠. 요게 볼륨이고요. 네. 요게 톤입니다. 그래서 조금 파워가 떨어진 한 20% 정도 떨어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리듬 서킷에서는 리드 서킷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기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서킷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소리고요. 리드. 마샬이고요. 리듬 서킷. 리드 서킷이고요. 소리는 진짜 좋아요. 자, 듀얼리스트고요. 리드 서킷. 강렬하네요 소리가. 잘하면 재즈를 마스터를 하지는 못합니다. 잘해도 못합니다. 레드라이브요. 네. 제가 그 사장님이 미쳤을 때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재즈 마스터 제가 없거든요. 아 네. 근데 갖고는 싶은데 있으면 계륵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잘, 좀 스파이어 정도에서. 네, 네, 네. 오, 굿. 좋습니다. 오, 마샬게.
이야 참 좋네요. 네. 그 리듬 속 해놓고. 이것도 되겠네요. 야 리듬 리드로 그걸 하세요. 정말 징글징글하다. 네, 좋습니다. 반주 붙여서 올게요. 아 그렇죠. 플러스 AC로 갑니다. 예스. 마지막 슬픈 마음을 담아 마이너 블루스로 한번 달려봤습니다. 아 이게 진짜 그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이런 거 기다려봐야 되겠어요. 이 네. 기타가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기타는 좋아요. 네. 자, 스콰이어 자체가 뭐 기타가 나쁘거나 뭐 사운드가 안 좋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그냥 또 가격 말고 그냥 기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쿠앤크 이렇게 쿠앤크 맞아요. 디자인 아주 좋습니다. 아주 맛있고 쫄깃쫄깃하고 달콤하고 소리 좋습니다. 좋습니다. 쿠앤크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뭐랄까 소리가 좀 강렬해요. 예, 뭐, 되게 강렬해. 저번에 했었던 이제 그 60 쪽보다도 훨씬 더 사운드가 좀 으르렁거리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재즈어. 재즈어. 재규어 말고 재즈어. 네. 재즈어.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재즈어. 자, 스쿼트 해볼게요. 네, 스쿼트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4점 나왔고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동점입니다. 2714-1617, 완전히 항목 똑같이 동점이에요. 그래서 74, 74, 74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자면은 오늘 60 스트레이시 73.5, 60 텔레 신라인이 71.5, 클래식 바이 그냥 클래식 텔레 커스텀이 72.5, 71.5, 2.5, 3.5, 74. 그래도 오늘 중에선 최고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즈 마스터가 저번에도 이제 좀 그 사운드도 잘 나오고 재즈 마스터 괜찮았는데 오히려 지금 기본 모델 좀보다 다른 쪽이 이제 눈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만약에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에서 40% 세일이 걸리면 정말 괜찮은 기타 바로 80점이 되는 기타
요거랑 그 쌍바인딩 텔레랑 그쵸? 뭐 신나인 다 좋아요 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과연 스콰이어의 체급을 올리기 위한 이 노력이 과연 성공을 거둘 것인지 과연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인지 다들 한번 매의 눈으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